새해를 맞아 각종 단체 대표를 뽑는 선거가 실시되는데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인 점도 있지만 진흙탕 비방으로 인한 후유증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2008년 창단한 경주시민축구단. 창단 3년 만인 2010년과 2011년 챌린지리그 연속 우승도 했지만 어두운 이면도 있습니다. 2년 전 이득주 단장이 우수 선수를 영입한다며 공금 560만 원을 선수들에게 송금하고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확인서가 선거가 임박한 요즘 나돌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김모 감독에게 경찰 조사가 실시되면 이 같은 비위를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회유했고 만약 허위 진술로 문제가 되면 민형사상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내사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선수 영입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했을 뿐 착복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착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활동비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실시될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전은 더 진흙탕입니다. 현직 회장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음해 문건이 일부 언론사와 상공위원들에게 익명으로 발송됐습니다. 쓸데없는데 밥을 사고 꽃을 보내 예산을 축낸다는 주관적인 내용에서부터 차기 회장을 전직 회장 중에 추대하자며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물의 밑바닥에서 음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발본색원되고 또 정리되어야 한다는. 경주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도 여느 도시보다 뜨겁습니다. 자칫 선거 후유증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